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laughs> 언제나 우리 활기차게 우리 수업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5천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빵을 뿡 우리 옛날 뻥튀기 아시 아세요? 네 뿡이요! 빵! 하 번만 야만한 것들을 뿡 하고 이만 그렇게 빵을 뻥튀기 해서 사람들의 입에 넣어주신 게 근본이 아니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영성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바스카라는 상징, 초원이라는 상징, 양을 먹인다는 어. 상징,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연계해서 이 성체성사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넌지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감을 잡았다는 거죠. 자. 이제 그분이 5천 명쯤 된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하세요. 자 이제 구체적인 시작 방법을 한번 봅시다. 일단 미흡한 봉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봉헌을 가져온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자와 그 봉헌을 받아들이는 분과 사이에는 언제나 그 중개인 그걸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늘 필요해요. 성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어딘가 갖다 주고 싶어요 찾다 찾다 못 찾으니 엉뚱한 데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는 재산 털려, 정신 털려, <laughs> 몸도 털려. 어떨 때는 그죠. 다 털리고 절망에더 빠집니다. 그래서 성녀 그 예수의 대대리상과 소아대리상과 제가 기억은 잘안 나지만 소아대리상과 같다.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우리 같이 정말 영혼들의 고원을 위해서 노력해 왜 수많은 영혼들이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어? 우리가 조금만 그 영혼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 주기만 한다면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혼날 천국 갈때 양손에 꿉게 거머쥐고.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제가 벌어들어왔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이용해서 이만큼을 벌었습니다. 할수 있는 자랑스러운 요소가 될수 있어요. 연결만 시키 돼요. 연결만. 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어 기르고 뭐 키우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심한 뿌리면 키우는 분은 하느님이 알아서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시안만 전해주면 돼요. 그들이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돼요. 근데 그걸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다가 재기할 길로 가버립니다. 자, 그렇게 작은 미흡한 봉헌 그런 영혼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신 거죠. 뭐 하시느냐? 딴거 아니에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어디서 많이 들었을 거야? 어디서 들었어요? 응, 맞아요, 미사 안에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예. 뭐 이때는 포도주는 없어요. 포도주는 무겁겠지. 그거 날라가면.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빵하고 물고기예요. 물론 저마다의 상징들이 다 있겠죠. 뭐 우리가 차 뒤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그림 그려진 거 봤죠. 왜냐하면 물고기라는 게익디스라는그 히브리어로 번역되는 말인데 해수 크리스토스뭐 뭐 하여튼 하느님의 아들 테우, 테우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신자들이 박해 때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해서 서로 간에 이제 비밀 사인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 신자분들이 자기 차 뒤에다가 물고기들을 많이 걸어놓고 다닙니다. 천주교는 주로 뭘 붙이고 다니냐? 성모님.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아이고, 저는 성모님 있는구나. 아닌데. 우리도 물고기 붙이고 다닐 수 있는데. 네. 자. 과연, 뭐니까, 그러니까 저마다 빵도 물고기도 그 나름의 상징성이 있겠죠.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 학술 자료 바탕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미약한 봉원이 왔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들고, 우리 같은 뭐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갖고 와봐라. 이게 뭘까요? 갖고 내뭐 하란 말이고. 나, 내 지금 먹인 사람이 5층이나 됐는데, 이쪽에 이런 거 갖고 뭐 하라고 하는데, 너 마십니까? 이렇게 가고 와졌을까요? 투덜거림. 투정. 근데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방금 읽어드렸는데. 고생 가묻습니까 예수님은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십니다.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 안에는 단순한 그냥 감사가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 안에는 신뢰와 그리고 그 앞에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과 애정도 숨어 있는 거죠. 절대 나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게 감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할 때는 감사해. 시련이 다가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laughs> 또 감사해. <laughs> 카다가 시간 다 하겠다, 그죠? 자, 감사를 한다는 그 행위 자체는 그 안에 상당히 많은 것이 바탕 되어 있고 그 위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많은 것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탕이 없으면 감사를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를 그래 감사할 일이 있노 하는 사람들 <laughs> 미사 때 그죠? 미사 때 맨날 청하기만 하고 그걸 들어주마 그제야 감사를 할까 말까다 그걸 들어주면 또 들어줬는 기쁨에 감사할 기는 잃어버리는 10명의 나병 환자 기억나십니까? 네. 실컷 꽃이 났디 그 중에 한명 돌아왔어 누구? 이방인 이방인이 돌아왔고 아이고 당신이 진짜 주님이셨군요 하는데 다른 사람들 은 어디 갔노? 없어 맞자마자 지가 이전까지 하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사고 싶었던 거다 어?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왜 사랑할까요? 사랑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다섯 쪼가리의 빵을 들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자, 빵이라면 원하는 대로 주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빵이라면 그것이 나눌수록 증폭되는 빵이라면 원하는 대로 줄수 있어요. 우리가 미사 안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사 안에서 얻는 것은 자녀의 성공이 아니에요. 엉뚱한 걸 찾는 사람들이에요. 미사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얻어야 하는 것은 은총이라는 것이죠. 나눈다고 나누어지지 않는 내가 얻고 그것을 향유할수록 더 증폭되어서 늘어나는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미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죠 참된 은총은 뭔데요 육체적인 육체적인 안락이 은총이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그래서 순교자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박해와 죽음 안에서도 은총 을 거머쥐고 자신의 죽음을 껴안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정당화되는 겁니다. 은총 안에서요. 은총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혜, 은혜로움, 감사로움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다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도 멍청한 사람이야. 아, 그냥 대기업 들어가고 돈이나 벌고 가족이나 만들지. 어? 여 같은 마누라 하나 두고 토기 같은 자식들 나와가지고 이쁘고 어선도선하게 살면 될까, 아이가? 만닦꼬 이래 꾸질이야, 얘가. 시커머 얘가. 어? 옷은 막 냄새 뿔뿔 나는 거 이런 거 혼자 입고 막. 아니에요. 저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여러분, 은총은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다가선 은총이 그에게서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총은 그것이 정말 절실한 다른 이에게 선물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져 넉넉해져요. 왜그 많이 가진 사람은 은총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그 은총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느님이 더 줘버리는 거예요. 어이야 그랬니 내 은총 잘 다루네. 니는 따블로 받아가라. 헌데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가지고 있던 것마저 뺏겨버리는 겁니다. 왜? 자신이 가진 은총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니까요. 아나태준교 온대. 나 성당 왜 간지 몰라? 안 갈래. 가지 마. 어. 가지고 있던 은총마저 뺏기는 거죠. 뺏기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포기한 겁니까? 자발적으로 포기한 거예요. 불콩주기 왔어. 아이고 불콩적이네. 자, 가져가라. 뭐? 장작권. <laughs> 누구 얘기죠? 야곱과 에사오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뭔지 그걸 어떻게 소중히 여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럼 없이 내줘 버리는 거죠. 아주 작은 실련 하나 때문에, 아주 작은 세상의 유혹 하나 때문에 사정 없이 흔들리는 주일 미사 참내에 대한 욕구가 욕구도 없지 사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태중 교락 하겠네. 그때부터 세를 받았대. 그럼 내가 뭘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그게 뭐가 좋은지 관심 가져본 적도 없고 알려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정없이 줘버리는 거죠. 필요 없다고. 뭘 주는지도 모르는 채. 은총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나마 거두어들여진 은총은 그것이 정말 절실한 사람에게 부어지고 쏟아지게 됩니다. 누구에게, 의인에게요, 하느님의 자녀에게요, 하느님에게 신뢰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요. 현실이 얼마나 어렵든 하느님께서는 올바르고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가진 올바른 지향을 언젠가는 충족시켜 주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은총이 쏟아져 내려갑니다. 은총이 하는 역할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은총이 하는 역할은 즉각적이지 않아요. 은총은 은근하고 서서히 달아오르게 합니다. 오븐에 빵을 구우면 프라이팬에 굽는 거하고 달라요. 프라이팬은 샥샥샥샥하고 계란이 밑바닥부터 타 타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집어야지. 그죠 옛날에 옛날에 제가 신학 교때 방학 때 집에 떡 가면 이제 제 형이 이제 침대에 떡 놓는데 형뭐 해? 하 뭐? 어, 찌집놀이 구이 무슨 놀인데 하면 어, 이제 다이가 다 뒤집어야지 <laughs> 찌짐이라고요 붙인 게 전을 경상도에서는 찌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오븐에 넣으면 그 안에서부터 열이 서서히 서서히 골고루 골고루 들어가서 결국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은총이란 건 그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은총은 즉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은총의 그 길이는요 심지어는 세대를 건너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느님의 눈에 든 아름다운 의인은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은총의 효과가 계속 남아서 천대에 이르는 거죠. 물론 반대도 있어요. 그런 은총을 줘버리는 이에게는 삼대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쁜에 삼대 동안 그런 어? 어둠을 갚다니 아니에요, 여러분 천과 삼을 비교해 보세요. 이걸로 얘기하자고 하는 건,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쏟아주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것이고, 그가 한 사람이 저지른 어둠에 대해서 기어감는 것은 최소한으로 마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아버지의 이가 이다고 해서 자녀의 이가 실이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죄는 지 탓이에요. 그리고 지죄의 값은 지가 받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물은 우리 몫으로 남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아버지고 아내고 내가 바람을 펴. 그러면 그 바람핀 결과물이 자녀에게 가서 어, 환경적으로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주어지죠. 부모가 이혼을, 이혼을 했어. 그럼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 죄악의 결과물은 남지만 거기에서 내가 그 죄악의 결과물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삶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 아닌가는 나에게 달린 문제예요. 아버지가 술을 하도 쑤시 드시 쑤시 드시. <laughs>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간이 벼려가지고 막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로 막 살다가 마지막 시간이 너무 엉망진창이었어. 그러면 그 영향력을 자녀들이 받을까요? 받을까요? 받습니다. 죄가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 우리 안에서 뭐 나왔던 가계치유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계치유는 오해를 어떻게 하느냐. 아, 누가 죄를 많이 지어갖고 그 죄가 이 사람한테 가는구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자, 오직 그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는 힘든 환경 혹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좋은 환경 속에서도 죄를 두 배로 질 수도 있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한국은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아예 대학 갈 기회조차 틀어막혀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내가 도시까지 나가는데 다섯 시간을 걸어서 나가야 돼. 차도 안 와. 근데 무슨 대학을 갑니까? 하지만 이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또그 안에서 투덜거리기 시작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뭐 없나 부족하나 나는 왜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뭐 어떤 화려한 차를 못하나 이런 식으로만 계속 투덜거리기만 하면 나 스스로의 길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죠. 은총은 버려지는 일이 없고 그 은총은 세대를 거슬러까지 세대를 흘러까지 결국에는 그 은총이 주어질 대상을 찾아가서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이 섭섭하게 할 거예요. 아마 섭섭한 게한두 개가 아닐 거야. 어. 하지만 그 모든 섭섭함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은총의 그릇에 은총이 당긴다고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섭섭함을 직접적으로 가한 설령 그 자녀에게도 그 은총이 다시 쏟아져서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회계의 은총이 다가갈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자녀 때가 그걸 누리지 못했어. 그 못된 상태를 계속 유지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건너가서 손자 때에 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낭비되는 은총은 없어요. 해볼 만한 장사라니까. 돈은 안만 벌어봐야 싸우기만 해요. 근데 이 은총은 우리가 벌어드릴 때마다 그 혜택을 입을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공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누군가가 이 성경책을 열심히 만들었고, 번역했고, 그런 공들이 지금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로움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공을 서로 나누어요. 열심히 8년 동안 볼리비아에서 살다 오 있긴 해, 할 말이 좀 있어. 구독을 그 입는 거죠. 누군가가. 그래서 절대로 흘려지거나 버려지는 은총은 없습니다. 굳게 믿으세요.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섭섭하고 또 외롭고 괴롭다 할지라도 절대 하느님을 잊지 마시고 그분에게서 은총을 얻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은총이 땀을 얻어집니다. 여러분이 평온할 때 은총을 얻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해. 전대사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총들은 편안한 은총이에요. 그리고 실제 전대사의 기회가 있다고 해서 다 전대사의 그 순서만 따른다고 해서 전대사의 은총이 정말 주어지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죽고 나서야 교화할 겁니다. 왜냐하면 헛되게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성당 가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어 집에서 시간이 남아돌라 오히려 성당 가는 게 자기한테 노는 거야 그래 성당 간다 쫄래쫄래쫄래 쫄래, 쫄래. 성당 가 이렇게 까 전대사 있대 그럼 전대사 한다고 또 성지 간다 쫄래쫄래쫄래 쫄래, 쫄래. 자기는 소풍 가는 거야 소풍 그것도 또뭐 고해성사 딱히 볼 것도 없는데 또 일부러 성사 보러 간다 신부님 고렇게 하려고 그러고 신부님이 고야락 하면 아이고 마 마카다 사가지 있어 마 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다 없애 주십시오. 알아서. 라는 이야기예요. 괜히 신부님 그 어? 시, 뭐야 미사 전에 그 바쁜 시간 내서 이제 신자들 성사 주례 하는데 괜히 할머니 한분 들어와 가 말도 너너 <놀람> 하고 제 고해할 것도 없다 하면서 그럼 고해를 말라 버러 오나? 고해는 죄 지은 사람이 뉘우치려고 오는 시간이죠. 그냥 전대사 그거 은총 얻으려고 이 무슨 성지가 도장 찍는 거맹키로 어? 그 고에서 듣더라고 도장 찍으러 받으라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대사를 제대로 받으려면 그만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절실한 간절함이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 전대사를 이렇게 같은 그 순서에 따라서 온다 하더라도 아마 정말 간절한 이가 마치 군중에게 밀쳐대는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은총을 쏟아 부어 넣어 주신 것처럼 그 하열하던 여인에게 은총이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은총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은 조각을 모,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찹니다. 화면을 보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적어야 되겠구나. 열12 광주리가 가득 차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뭐 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알죠? 뭐죠? 10. 생각 안 달아 얘좀해 보세요. 3. 그렇지.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이 하나인 한분하느님이시라는 하나, 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이기도 하고 완전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4. 동서남북이라는 그 방향성도 그죠? 네 가지 모든 방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3, 4, 12. <laughs> 뭐 하여튼 그런 숫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전해져 와요. 7이라는 숫자도 그래요. 1 더하기, 2 더하기, 아, 다 힘들어라. 3. 이세 가지 숫자로 못 만드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나름 완, 완전한 숫자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1이라는 하느님이라는 숫자가 한 분의 하느님이 숫자가 더해졌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가 되는 거죠. 너무나 좋은 숫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 서양에서.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열두 지파들, 그리고 열두 사도들의 숫자죠. 그래서 열두 광조리가 가득 차는 겁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하느님의 자녀들로 편입될 모든 이에게 충분히 주어지고도 남을 은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이 거룩한 미사의 행위, 바스카의 행위, 신약의 바스카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총은 넉끈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미사 안에서 뭘 찾습니까? 정말 은총을 찾으시나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라랄랄라랄라 돌고도는 생활하시나요? 딱 우리 얘기지. 이 산에 와가지고 엉뚱한 거 찾는 거예요. 은총을 찾아야죠. 은총을 구해야죠. 그러면 은총은 넘쳐흘러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데 우리는 저신부님은 저렇게 강론하는 게 아닌데 에헤이 복사가 저래가 되나 아이고 반주자는 와직하노 지위를 그래해가 되겠나 성가대 목소리 무지개를 찾아 다니신 <laughs> 참 이해가 되시죠? 미산에서는 뭘 구한다? 은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손길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손길은 얼마든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론이 재미가 있건 없건, 성가대가 잘 하건 못 하건, 목사가 실수를 하건 말건, 은총은 우리에게 넉넉히 넉끈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원하는 이면 누구나 그 은총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직접 받아먹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표징을 보고 우와.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어긋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빵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언자가 의미하는 것, 그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예언자라는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 정치 상황을 완전히 타개하고 자신들이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의 굴레에서 자신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예언자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예언자의 모습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당신의 나라는 영영의 나라 영원한 나라다 이 세상과는 다르다 하신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진정한 참된 주권 온우주의온 세상 만물의 영원 알파와 오메가의 진짜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예언자다 와 입에 빵을 넣어주니까 종교가 잘못되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현세적인 피로를 채워주는 무엇으로 변질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을 노린 이단들도 많습니다. 입에 빵 넣어주면서 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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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되는 거 바치. 야, 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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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받는 거 바치. 뭐, 뭐, 니네 가난해, 가난해,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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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와, 바치, 바치, 네 성공하는 거 바치.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끌리다가는 옆길로 새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인 걸 찾아야죠. 왜냐하면 옆길로 새는 사람 너무 많아. 요새 눈만 잠깐만 뜨면 야, 무슨 희한 망측한 사진을 보내갖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나, 이게 이런 게참신앙인가다 하면서 뭐, 뭐, 햇물이진 사진, 뭐, 십자가 모양이 어디서 나타난 사진, 뭐 이런 거막 서로 막 나누면서, 아휴, 안만 얘기도 안 됐다. 아만 얘기도 안 되네요. 진짜 제가 이전 있던 본당에서 그런 것들을 하길래 미사 안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한데 그 다음날 또 보내더라. <laughs>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사물이 한다는 것을 아시고 토끼입니다. <laughs> 혼자서 다시 산으로, 산으로, 산이 어디라고 얘기했죠. 하느님 가까운 곳.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아, 그래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물 위를 걸으시다. 이것도 재밌겠지요. 네. 위에물 위를 걷는 건 그죠. 어제 그래 무슨 마법사들이 어? 마술사들이 물 속에 무슨 장치를 해놨는가 물 위를 턱 걷는 모습도 연출을 하더만요. 자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카파르나움으로 떠납니다. 호수라는 위치도 그렇고 카파르나움이라는 위치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혼란스러움이 있는 곳. 그렇죠? 세속 정신에 물들어 있고 혼란스러움이 있는 곳의 상징들이죠.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십니다. 의도한 바겠죠. 예수님은 사실 늘 우리 곁에 계세요. 둘이나 셋이 모인 곳 주님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 곁에도 있지 지금 네. 우리 둘 이상이잖아 네. 여기 계신다 갈게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 <웃음> <웃음> 예수님은 다만 당신의 존재감을 그들에게서 떼어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늘 그들 곁에 계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빠삭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겠죠? 우리 일상이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때,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샤! 하고 큰 바람이 불었어. 눈이 말똥 말똥 하기 너무 보기 좋다. 큰 바람이 불어서 호수의 물결이 높게 일었습니다. 우오오오! 내가 뭐 배를 자주 안 타봐 모르겠지만 그죠? 요새는 영화가 얼마나 잘 찍는지 특수 효과 얼마나 대단한지 진짜 쓰나미가 몰려오는 장면 이런 것들이 와 현실감 있게 표현돼요, 그죠

가 망했다 카더라. 가 교통사고 나서 갔다 카더라. 그, 그 남자 바람났단다. 가 대학 떨어졌단다. 비가 오고 홍수 물결이 막 어마어마한 게막한게 거쳤나 싶으면 내가 내려와서 후 하는데 또우 하고 다가오고 우 하고 다가오고 제가올 여름에는 바닷가를 못 가봤는데 물론 8년 동안 못 갔습니다. 볼리비아니까 <laughs> 갈 일이 있나? 왜 바다에서 잘못 놀다가 파도에 한 번씩 휩쓸리면 <laughs>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사들하고 놀러 갔는데 야는 수영을 못 하는 애예요. 또 몸도 쪼맨하고 여자 교사가 그죠? 작은 애가 하닥에 허허 허허허허 파도가 요만해 오다가 갑자기 큰 물이 한번 와악 올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래 보고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하는데한번확 휩쓸렸어. 그래, 집단에는 일 난다 하는데 또 물이 오고 또 물이 오고 정신을 못차리는 거예요. 옆에 보고 있으면 진짜 웃기잖아. 우리는 다 서가지고 웃기기기기기기 웃기, 그러고 웃기, 웃기, 있는데 지 혼자 만 미치는 거야. 우리 현실인 거죠. 끊임없이 밀려닥치는 불안의 요소들, 공포감을 형성시키는 요소들, 불안을 조장시키는 요소들이 우리를 가만놔두질 않는 겁니다. 계속 계속 파도가 쳐우는 거죠. 그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배를 수십, 25시나 30스타디움 쯤 저어갔을 때자 이제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십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더 웃겨.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이 이제서 오시는데 그분의 존재감이 이제 나타나고 우리가 그분을 느낄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분을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 있어. 살리 주이소가 아니라 와! 하고 앉았는 거예요. 하도 정신없이 막시들리다 보니까 인자좀 살리 줄까 하고 옆에 가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신학생이었겠죠. 신학생이 자 이제 일어나라 하는데 지눈 앞에 또 뭐가 시커먼 게 웃겨. 와! 하는 거예요. 지를 지금 시달리고 있는 파도에서 살려주려는 도움의 손길이 오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지. 그게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안에 개입하시는 때가 있고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때가 있어요. 헌데 우리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남편이 술또가니 빠져살아 그러고는 그술 때문에 또 간염, 간, 간 경화도 오고 병원에 같이 그런 것도 치르고 교사를 났는데 또 친구들 잘못 만나가또 술을 먹으면서 몸을 베리고 그렇게 쌌는데 아내가 어느 순간인가 도로 오는 거예요. 여보,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 성당이라도 기도라도 좀 해보자. 헌데 그 남자로서는 그 도움의 손길이 우악 나한테 성당을 가자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케이스들 주변에서 많이 봤죠. 막 동감이 된다, 그죠? 막. 예수님은 살리러 오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보고 죽는다,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살리려는 사람이 누군지 나를 정말 죽이는 존재가 누군지 구분도 못하는 정신없음이 계속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구세주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나다.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나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 노래는 진짜 예수님이 불러야 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존재들은 너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드는 세상의 움직임들이지 너희는 나를 보고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주여 주는 멍에가 물론 있다. 그건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너희가 기꺼이 질때 너희는 더한 행복감으로 영원한 삶으로 초대받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진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깨닫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망치는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려는 분이구나. 들어오십시오. 어디에 나의 배 안에 나의 삶 안에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닿았다. 끝. <laughs>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 삶을 고스란히 담은 이야기입니다. 물 위를 걸은 그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느님의 아들이 뭐물 위만 걷겠습니까? 그냥 물 말라 볼 수도 있겠지. 홍해 바다 어떻게 됐습니까? 푸스스. 그죠? 요르단 강 건널 때 엘리사가 물 턱치니까 퍽 갈라지고. 뭐 빨간색 하면 물이 뻘갛게변고 <laughs>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구현됐을까 무슨 장치를 하셨을까 이런 걸 연구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성적인 의미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을 기꺼이 정복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구해주러 오시고 우리의 배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다뤄 봤습니다. 이제부터 빵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빵빠라빵빵빵 빵바방. 빵빵 빵빠랑빵자생의 빵 빵입니다. 이제부터 한참 빵이야기를할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자.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 있던 군중 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티비레스에서 배몇척 이주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습니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타고 온 배들을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가파르나움으로 갑니다. 사랑은 사랑을 찾아나서요. 끌림. 끌림이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은 끌림이에요. 그 끌림은 여러 가지 것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핵심적인 끌림이 가장 중요한 끌림이겠죠. 영혼의 끌림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의 끌림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건 아니고, 주변의 여러 요소들로 서서히, 서서히 끌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사포가 써보고 싶어서, 처음에는 성당 분위기가 너무 이뻐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모여서 자기들끼리 복작복작하는 게 재밌어서 재밌어 보여서 그렇게 끌려 들어갑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빵 맛이라도 보려고 가는 거예요. 외적 빵 맛이라도. 근데 그렇게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다 힘들대. 레지오를 좋을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고 들어갔디. 만은총물를 하라 할게. 그때부터 싫은 게야. 구역에 들어가면 구역 사람들이 날 이뻐해 주고 우리끼리 오선도 순살 줄 알았는데 막 누구 욕하고 앉았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앉았고 하여튼 정남이가 뚝 떨어져. 그때부터 본질적인 초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빵의 초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군중은 음 자, 그렇게 해서 가파르 나무로 갔습니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결국 찾아냅니다. 라비 자, 이제 부르는 칭호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제자들도 선생님에서 뭐 그리스도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선생님이요. 쌤이요. 쌤 우리 한국말로 지금 쌤.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표징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나를 왜 찾는지 알고 있다. 너희가 성당에 왜 왔는지 알고 있다. 너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이제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여,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이제부터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고 예수님 공업십니다, 개개. 아니면, 아이고 참 빵이나 남은 기나 좀 주지 마, 나그저러 <laughs> 소리 안 어. 고자쪽의 가능성이 강하겠죠. 빵 먹으러 왔으니까, 빵 먹으러 왔 사람한테 빵은 안 주고 엉뚱한 빵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빵 얘기를 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빵을 여러분들도 드셔야 되니까.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빵입니다. 무슨 빵? 생명의 빵. 빵바라빵빵빵빵바빵. <laughs>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 주고 계시고 오늘 미사드리고 온 분들은 드시고 오셨고 맛있습디고뭔 <laughs> 맛있노? 그, 그 밀떡 조아리그 아무 맛도 없지. 은총이 맛있죠. 아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방문해 주시는구나.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언제 그걸 느낄까요? 지금 못 느껴요. 왠지 아세요? 지금은 너무 흔한 듯이 느껴지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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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신부님이 문을 턱 열고, 아이고, 자매님요, 고생 많지. 내 그래, 성당 모시는 거 알고, 내 자매님한테 예수님 모시고 왔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성부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자, 아, 받아 먹는 순간 눈물이 촐촐촐촐촐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눈물이 촐촐촐촐촐촐, 은총을 모시는 참된 모습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간절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모시는 예수님은 정말 그만한 간절함으로 모실까요? 아니요. 아이고, 오늘 미사가야 되나? 아, 주일 아침에 할게 얼마나 많니? 이것도 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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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밖에 안 늦었네. 됐다, 마 아이고, 10초만 늦으면 다행이다. 아이고, 일독서 기우 끝났네. 막, 유효하겠지, 막.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그 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빵, 영원한 빵, 생명의 빵 말이죠. 은총의 빵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오래 설명한 은총의 빵. 그들이 이제 조금 감을 잡았나봐. 그래서 질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 오. 여러분도 그렇게 물어야 돼요.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요?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 서울대 붙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승진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아무 모탈하지 않고 어? 다 그냥 편안하게 꼬까닥 할까요? 아니요, 그건 세상의 빵이죠. 고통당하면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은총 속에서 죽는다면요? 질문이 바뀌어야죠.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이게 쉬운 말처럼 들려요. 짧고 간단하고 명료한 말이지만 이것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빵 공장을 차려놓고 빵 창고를 만든 다음에 문을 활짝 열고 빵이 우르르 쌓여있어 이만큼. 자 이제 빵 주께 받아가라 하면 그건 믿어. 그래서 그들은 기업을 믿고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일을 믿고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거죠. 믿는다는 게뭐그 사람이 뭘 한다고 믿는 속으로는 안 믿지. 속으로는 욕을 시게 하는데 적어도 그 사, 내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돈을 주는 건 믿어. 근데 하느님에게 봉사를 했을 때 그분에게 은총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한 거죠. 왜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내가 거기서 뭘 얻겠노라는 거죠. 내가 하느님께 일을 열심히 한다 한들 내가 얻을 게 뭐야? 내 시간만 빼앗기고 내 노력만 빼앗기고 내 손해 보잖아. 아닌데. 그죠? 손해를 보는 게 아닌데. 하지만 그 믿음이 형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는 아니게 이교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스러움입니다.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자, 그들이 질문을 이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생각은 세속적인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laughs> 뭘뭘더 봐야 되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볼수 있는 여지는요.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부님 입은 옷의 메이크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의 관심도는 제가 입은 옷의 가치 외적 가치와 그런, 거, 거기에 달린 거고 신부님의 그 신부님의 내면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묻는 게 아니고 정말 신부님이 추구하는 내적 가치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다면 그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 외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저의 내면에 무언가를 꺼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관심사는 아직도 외적인 표징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네가 무슨 표징을 보일래? 그럼 믿어 줄게. 일종의 소위 거래를 하는 거지. 내가 믿을 만한 걸 꺼내 봐. 근데 자,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껏 하나도 안 보여줬습니까? 아니, 빵 먹인 사건 말고 그 이전에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충분히 다가서셨고 가난한 이들과 컨택하셨고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사랑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의 사랑의 사랑을 무시하고 빵을 달라 아니면 우리가 혹할 만한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셔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그러니까 너도 그 비슷한 감해 봐. 아이고, 이 사람들아. 내가 그보다 천배, 억만 배, 몇 수십 억만 배는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고 있거늘 지금 너희와 대화하는 이 순간에도 주고 있거늘 뭘 무슨 빵을 그렇게 기다리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주니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꼭그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 <laughs>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